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022년 2월 15일 정월 대보름 아침에 즐겁게 한번 방송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좋은 글은 마음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실천하여야 한다. 이소룡. 네, 꼭 행동으로 옮기시는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서 애청자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조선비지의 김송희 기자님 기사 우리 집주인은 중국인 외국인 소유주택 임대차 계약 1년 새 4배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서울 지하철 3호선 새 전동차가 지금 도입됐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대출 규제 강화라든지 금리 인상들 때문에 연초부터가 아니라 작년부터 거래가 절벽, 작년 제 기억으로 11월부터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국인 집주인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신문기사를 좀 살펴보면요. 1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건수가 21만 9천 건 정도 됐는데 이 중 개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건수가 약 18만 9천 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개인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나오는데 외국인 집주인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 외국인이 집주인인 경우가 657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100건대를 머물던 월별 외국인 집주인 임대차 계약이 작년 6월 200건대로 올라서더니 7월에는 500건대로 증가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주택을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외국인 임대인 수가 2017년도에 800명대에서 2019년도에 1400명대로 많이 늘어났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거의 더 많이 늘어났다고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이 집주인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려가 아무래도 내국인보다 외국인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외국인이 임대인이 될 경우에 또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외국인 집주인 증가세가 가파른 이유로 뭐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것을 꼽는데 그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대출입니다. 대출. 왜 그러냐면 내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에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사기가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자국은행에서 다양한 형태로 대출받아서 국내 주택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내국인을 갖다가 더 차별하는 그런 지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의 주택 구입량이 크게 늘었고요. 2년 연속 2만 건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만 해도 그렇게까지 가격이 많이 상승하지 않았는데 이때 2019년도에 외국인들이 집을 샀을 때 가격보다 거의 뭐 지금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 배 정도는 올랐다고 지금 판단되고요. 이때 국내 주택을 가장 많이 사들인 외국인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제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가장 많은 외국인이 중국인이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국내에서 주택을 사들인 외국인 중에 미국인. 지난번에 제가 방송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때는 또 캐나다인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해 가지고 불만이 높아지자 정치권에서는 외국인 투기세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공약으로 냈는데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국제법상의 상호주의를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외국인에 관련해가지고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세금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국내 내국인을 갖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법안을 일단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조심스럽게 드리면서 여기에서 이제 고준석 법무대학원 겸임 교수님께서 외국인도 국내에서 자국민과 비슷한 수준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을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투자를 갖다 억제하게 될 경우에
국제법상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국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5월까지는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나 저는 3월 9일 대선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이라든지 방금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렸던 외국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유주택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또 공식적으로 이제 선거운동이 돌입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2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이. 그러니까 15일이니까 13일, 9일, 22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저도 감사스마일도 빨리 대선이 끝났으면 하는 게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너무너무, 아무튼 이번 대선은 참, 저도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많지만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 지하철 3호선 새 전동차 도입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워치의 이명근 기자님의 기사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신조 전동차 15대가 투입됐다. 저는 그냥 전동차라고 하면 되는데 신조 전동차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CCTV라든지 그다음에 휴대폰 충전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5호선에 이어서 3호선에도 신조 전동차를 새로 투입한다라는 반가운 기사입니다. 지하철 3호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대하 5금에서 44개역을 갔다가 가는 57.3km 상당히 긴 구간이고요. 서울을 종으로 가로지르면서 경복궁, 을지로, 충무로 등 도심과 압구정, 고속터미널 양재 등 강남 주요 일대를 운행하는 주요 노선입니다. 기축 차량기지에서 지금 보니까 검수를 한 신조 전동차를 시운전하고 있는데요. 외관도 상당히 좀 멋진 것 같고요. 내부를 보니까 상당히 이 전동차가 약간 그 신분당선의 그런 전동차의 느낌도 좀 나고요. 6인석 좌석 도입이라든지 보니까 임산부 배려석이라든지 그리고 폭도 435mm에서 480mm로 넓어졌고요. 이런 보시면 충전하는 무선 충전기를 사용하는 이런 부분도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기존 3호선 전동차 내 모니터도 바뀌고요. 보시게 되면 이 신문 기사를 제가 링크를 갖다 걸어서 제가 설명란에 드릴 테니까요.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이 전동차를 갖다가 3호선에서는 못본것 같은데 5호선에는 이미 지금 도입된 것 같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나머지 차량 14대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서울교통공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새 거가 좋긴 하네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축 차량기지의 모습입니다. 기축 차량기지에서 신조 전동차가 지금 나오는 모습인데요. 시운전하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보니까 이게 왼쪽이 신조 전동차고요. 이거 기존에 있는 전동차 같습니다. 외관도 약간 좀 달라진 것 같고요. 일단 아무튼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3호선에 이렇게 신조 전동차가 들어온다는 반가운 소식을 오늘 아침에 드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쁘고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제가 이제 물한잔 마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어제 MBN 제가 MBN 관련해 가지고 방송국 및 그다음에 구내식당을 촬영을 해 가지고 업로드를 했는데요. MBN 지금 방송국 개장은 제가 보니까 3월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4월에 아마 이제 MBN 그 제작 스튜디오에서 첫 촬영이 지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이제 그런 개장 일정은 아직 안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개장 일정이 나오게 되면 제가 감사스마일 TV에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광고일 수도 있는데 청약 관련해가지고 혹시라도 뭐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지축지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공공 분양이라든지 또 민간 분양이라든지 이런 청약 관련해가지고 감사스마일이 이제 올해는 청약 관련해가지고 컨설팅을 1대1 맞춤 컨설팅을 갖다가 전문가분을 갖다가 제가 매칭을 갖다 시켜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뭐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일단 피드백을 드리고 또 전문가분께 연결을 해서 1대1로 맞춤을 해서 내집 마련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이번에 좀 이렇게 2022년도에는 청약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갖다가 많이 좀 드려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라든지 아무튼 뭐제 개인 번호로 문의 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MBN 구내식당이 있는데요. 솔직히 MBN 구내식당에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MBN 구내식당이 오픈한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MBN 구내식당 현재는 조식 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식까지는 먹어보진 않았는데, 중식은 거의 제가 매일 가서 먹다시피 하는데, 일단 영양 상태, 그 영양 그 균형 잡힌 식단이라든지 일단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삼성역에 오시는 분들이 점심 때 혹시라도 식사를 갖다가 다른 데도 물론 맛있는 데가 맛집이 많이 있지만, MBN 구내식당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니까요. 또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할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거를 저희가 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또 여기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이야기를 갖다 드리는 게좀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그렇다고 매일 와서 또 드시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한번 MBN 구내식당 밥 맛이 어떤지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드셔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가격은 참고로 6,000원입니다. 네, 이 부분을 오늘 감사스마일 TV 애청하신 분들께만이라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삼성벨트 쪽에서 이제 이런 뭐 제가 지난번에 원흥역 쪽에 그런 대학생 기숙사 식당도 제가 가서 식사를 해봤는데, 거기도 맛있어요. 근데 지금은 최근에는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이런 기숙사 식당이라든지 구내식당, 또 같은 테크노밸리에도, 제가 알고 있는 삼성 테크노밸리에도 지하에 테크노밸리에 이렇게 식당이 다 있거든요. 구내식당이 있는데, 구내식당들이 다 밥을 갖다가 그래도 맛있게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오늘이 정월 대보름인데 날씨가 또 춥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월 대보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정월 대보름에는 달을 보고 꼭 소원을 빕니다. 그래서 올해 또 2022년 제가 소원은 코로나가 빨리 또 사라지고, 또 모든 국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좀 즐겁게 또 여행도 다니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게 올해 소원이고요. 많은 분들이 오늘 정월 대보름에 개인 건강이라든지 또 가족의 건강, 그리고 또 하는 일, 그리고 또 부자 되게 해달라고 또 하는 부분이라든지 많은 또 건강, 많은 소원을 갖다가 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달이 뜰지 안 뜰지는 모르겠지만, 달이 꼭 떴으면 하는 게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꼭 오늘 정월 대보름 소원을 좀 빌었으면 하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꼭 감스마일 TV 애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2월도 이제 중순으로 이제 치닫고요. 곧 이제 2월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될것 같고, 또 3월 9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와서 어떤 결과든 아무튼 뭐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고 새롭게 새로운 정부가 잘 출발되기를 갖다가 기운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방송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